안녕하세요. 아쿠아프로의 열대어를 소개시켜주는 남자 열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야외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왜 야외에 나와 있냐면 오늘도 설치권이 있어요. 설치권이 있어서 저희 사장님이랑 뭐 이사님이랑 이렇게 설치를 나왔어요. 네, 경기도 평택에 있는 새로 오픈한 수족관이에요. 제가 외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이쁘게 잘 꾸며놓으셨거든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외관을 보시면은 정말 아기자기한 느낌이 나는 베타 전문 수족관이에요. 제가 한번 살짝 들어가봐서 어떤지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베타가 이렇게 쫙 있고 베타샵인데도 이렇게 구피들도 많이 있고요. 관리를 잘 하시는 게 눈에 보이시네요. 눈에 보이네요. 네, 아우. 엄청 크진 않지만 그래도 있을 건 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쪽에도 베타가 쫙 있고 역시 베타 전문샵이라서 그런지 베타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것도 저희가 오늘 오픈 기념으로 해서 사장님께서 선물로 주신 건데 이거 저 열소남이 만든 거예요. 열소남이 그때 사장님 인스타에 들어가면은 그때 연습했던 거 이렇게 저희가 수정해서 이렇게 오늘 선물로 드렸는데 어때요? 이쁘죠? 네, 이쁜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플라카드 애들도 많고 하프문 애들도 많이 있고요. 지금 천천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 이쁜 애들이 진짜 많네. 제가 이렇게 어디 수족관 와서 이렇게 소개하는 건 처음인데 이러다가 제가 베타를 입문하게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오, 이쁜 애들이. 지금 얘 보시면은 얘는 개인적인 제 스타일. 엄청 예뻐요. 지금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플라카시 진짜 요즘에 이쁘더라고요. 오, 색상 너무 예뻐요. 진짜 이쁜데 얘도 너무 이쁘다. 오. 지금 멘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도 못하고 지금 물고기 감상하고 있어요. 제가 위쪽으로 가면은 이제 하프문 애들도 있고요. 역시 베타는 이 화려함에. 저희 매장에는 베타가 없거든요. 있으면 안 돼요. 관리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지금 태국에서 수입할 때 브리더 분한테서 이렇게 베타 선물 모형도 선물을 받았대요. 이거 진짜 이것도 너무 이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진도 직접 태국도 가요. 직접 태국도 가시는 거예요? 네. 이런 수입할 때 베타 수입할 때 태국도 가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진도 많이 찍어 오셨네요. 지금 이렇게 페어링 하고 있는 이 친구는 덤보라고 해서 이제 비기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얘네가 지금 옆 진러미가 엄청 큰 애들을 말하는 종이에요. 베타 중에 한 종류인데 너무 이뻐요. 한색 순백의 덤보 베타예요. 네, 제가 여기서 봤을 때 제일 눈에 띄었던 거는 베타샵이라고 그런지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 세팅을 미리 해놨거든요. 보시면은 이 베타 뚜껑인데 이렇게 베타 뚜껑에 손잡이가 있어요. 너무 이쁘죠? 이거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저희도 하나 만들어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 너무 이쁘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제 베타끼리 페어링을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고 이제 칸막이를 해놓잖아요. 이렇게 칸막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로고도 이렇게 해놓으셨고요. 이런 거는 아이디어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여기 평택에 있는 베타 전문 샵을 한번 방문해가지고 저희가 수조 설치도 하고 간단하게 여기가 어떤 물고기를 판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물고기를 더 취급하실 건지 설명을 한번 해드렸는데 어떠세요? 진짜 엄청 깔끔하고 진짜 예뻐요. 놀러 오셔가지고 물고기를 한번 구매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상 아쿠아프로의 열대어를 소개시키는 남자 열순함이었고요. 다음에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